이번 주말을 기해 미국 50개 주중 대부분의 주가 경제 정상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상황에 따라 경제 정상화의 단계적 도입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과연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및 사망자가 줄고 있을까요? 코로나19 관련 집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미국 50개 주중 43개 주가 경제 정상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부분적으로나마 43개 주는 경제 정상화에 착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단계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며 1단계 조건으로 2주일 동안 확진자와 양성 반응자가 줄어야 하고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뒀습니다. 판단은 주지사의 재량에 맡겼지만 과연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을까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도미터의 5월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집계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도 어제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다 5월 5일부터는 다시 신규 사망자 2,000명대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늘 오후 3시 30분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3만 1,468명, 사망자는 1,340명, 입원 환자는 5,8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 기준 조지아주의 하루 새 확진 환자는 729명 늘었고 사망자는 13명 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조지아의 경제 재개 이후 타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경제 재개 이후 전주에 비해 하루 평균 방문 건수가 62,4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무기명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방문객들의 방문 장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이유가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근 주에 비해 조지아가 미용실, 식당 내 식사, 볼링장을 조기에 개방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내보다 야외 활동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만 잘 유지한다면 바이러스를 접촉할 확률이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힐에 따르면 보건 전문가들은 실내 활동보다 야외 활동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톰 프라이든 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모여있는 것만 아니라면 공원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좋고 감염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로저 샤피로 교수는 야외보다 실내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야외에서는 너무 가까이 붙어있지만 않는다면 침에 섞인 바이러스 입자가 바람에 의해 흩어져 감염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야외에서는 더욱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캇 고틀랩 전 연방식약청 FDA 청장은 한 연구를 인용하며 야외 활동이 감염 위험이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경제를 재개한다면 종교활동과 영업활동 등 사회활동을 되도록 실외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틀랩 전 FDA 청장이 인용한 연구에서는 후베이성 이외의 320개 중국 도시를 분석한 결과 1월 4일에서 2월 11일 사이에 야외 활동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단 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아직 동료 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엘레노어 머레이 교수는 도로를 막은 뒤 식당의 야외 테이블을 늘리는 등 창의적인 방식이 도입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야외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배구공처럼 함께 만지는 물건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랜타 한인들이 애틀랜타 한인 원로 목사회 회원들에게 쌀과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무지개 아파트를 방문해 시니어 분들에게도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븐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스와니 소재 H마트 주차장에 한인 원로 목사회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보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한인들이 마련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전달된 물품은 쌀 20파운드 50포와 김치 50봉지. 독립유공자후손의 김기수 회장은 지인들과 함께 십시일반 힘을 모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로 목사의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한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신경 써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며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주최 측은 무직의 시니어 아파트를 방문 쌀과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도 주최 측은 비슷한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언론사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의 백신이 페이즈 2 임상시험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600명이 참가하는 임상시험이 곧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모더나 측은 페이즈 3 임상시험을 올해 여름 초에 진행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한 최초의 백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가 올해 졸업하는 전 세계 대학생과 고등학생 및 가족들을 축하하기 위해 가상 졸업식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행사 명은 Dear Class of 2020로 다음 달 6일 진행됩니다. 해당 행사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피차의 구글 CEO, 가수 레이디 가가 등이 출연합니다. 방탄소년단은 특별 연설과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의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 수잔 데니얼스는 영향력 있는 연사와 졸업생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한자리에 모아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을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N 뉴스를 뉴스답게 KTN